연예계 대표 세련이 13위는 CL님입니다. 진짜 좋아요. 아, CL? 와우. 벌크러시 폭발하는 매력으로 마이크만 잡았다면 무대를 씹어먹고 마는데요. 이야, 멋있어. 이야, 꽉 찬다, 꽉 찬다. 할 말 있으면 참지 않고 다 해버리는 사이다 가사부터 보는 사람 내적 흥 폭발시키는 파워 퍼포먼스까지 무대만 올라가면 돌변해. 맞아. 신인 시절부터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표정. 신인 같지가 않아. 멋있어. 여유 넘치는 무대 매너와 관중을 사로잡는 카리스마까지 갖춘 CL님은 아 진짜 라이브 너무 잘해. K-POP 걸그룹계 독보적인 힙합 그룹 2NE1의 리더로 활동하기도 했죠. 세련이 컨셉을 하다 이제는 중독 증세까지 보인다는 CL님. 대체 불가한 것 같아. 2NE1이 평소처럼 센 컨셉이 아닌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의 곡으로 활동하던 당시 진짜 레전드. 다시 세련이 이미지를 하고 싶다. 몸이 간질간질하다며 세련이 컨셉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죠. 본인의 원래 모습을 그리워해요. 그러니까 제 팬들을 보면은 저를 통해서 좀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고 못하는 말을 내가 대신해줬으면 좋겠고 항상 그런 게 있어요. 저. 나 저 마음 진짜 알아. 알죠 언니도 저 마음. 알지. 확 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. 너무 멋있다.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는 이 컨셉 때문에 한때 말 못할 고민이 생겼었다고 합니다. 오랫동안 지켜온 컨셉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련이 이미지로 굳어지면서 남녀를 불문하고 CL님에게 먼저 다가가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이라는데요. 무서운 이미지긴 해, 언니가. 아, 야 근데 진짜 답답하다, 장난 아니야. 이게 아닌데. 보기와 달리 CL님의 평소 모습은요? 진짜 귀여우신데. 의외의 순둥함이 덕지덕지 묻어있다고 합니다. 형아, 어때? 눈 한번 쌈싸줘. 어서 좋아하세요? 친한 오빠, 동생의 짓궂은 장난에 의외로 크게 화 한번 내지 않고 몰이를 당하는가 하면 화를 안 낸대요. 저도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. 잘 보면서. 이런 CL님의 반전 매력 때문일까요? 더 멋있다. 국내 스타들 뿐 아니라 저스틴 비버, 아리아나 그란데 이네 진짜로 이연세, 자넷 잭슨 등 전 세계적으로 황금 인맥을 자랑하고 있는 CL님. 오호. 야, 화려하다. 센 언니 수식어에 걸맞게 인맥마저 부덜덜합니다. 멋있다. 무대 위 프로페셔널한 센 언니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CL님. 앞으로도 임팩트 센 활동 기대하겠습니다. 멋있어, 멋있어. 연예계 대표 센 언니 13위는 CL님이었습니다.